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흥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기 본분,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도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실로 엄청났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를 저술했는데 18권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위험스럽게 선동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큰 영향력을 주의 깊게 조심하던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은 자기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증거는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이 예수는 세례 요한 자기 자신보다 크신 분이시고 먼저 계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세례 요한의 든든한 지지와 후원을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안드레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였는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눈에 띄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증언했던 내용에 따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정결례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 유대인들은 분명히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였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는 것처럼 자기 선생을 찾아와 라삐어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보면 세례 요한은 라삐어 하고 부르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보다 훨씬 크시고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증거했던 예수님을 향하여는 그냥 어떤 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선생님과 함께 있던 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 바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히데, 보십시오, 그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가더이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동사를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말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계속해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오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을 선동할 만한 아주 큰 영향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지금 세례 요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그래서 예수를 질투하게 만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에게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이 지금까지 증거해온 세례요한보다 크시고 그보다 먼저 계시고 감히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고 자기의 스승이 증거하였던 그분을 그냥 어떤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지만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 자신에 관한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부정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것을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직분, 나의 권리, 내가 받은 은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직분,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자로서의 책임과 요구는 강하게 주장하지만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나요. 누구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다른 능력과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다른 지식과 남에게 없는 열정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 고귀한 직분과 이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는 우리들이 모인 이 끼리끼리 이 동아리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런 생각들은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한 은혜마저도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의 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거듭거듭 증언해야 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Ugh, Eimi, Ho, Christos면 됩니다. Eimi는 나는 이다, Ugh, Eimi는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간단한 문장 안에 세례 요한은 에고 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우크 에이미 에고 호 크리스토스. 나는 결단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좀 많았겠습니까?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제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는 아이돌과 같았습니다. 네, 교회의 아이돌.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가야 할 때는 교회가 울음바다가 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찾아가 보면 금세 이놈들은 다 배신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없어도 교회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욱 에이미 에고 슈퍼스타. 나는 슈퍼스타가 아니었구나. 교회의 주인공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속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하시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으로 오신 하나님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가실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완결되는 성전 제사를 생각하고 계셨고, 자신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참된 예배와 참된 성전을 세우는 일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도 그 일이 자신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들려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이 치유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언제나 버림받아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실 자신의 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십자가에 가 있었다고요. 기독교는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교훈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참된 복과 구원을 얻는가? 무슨 일을 해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들은 겸손을 말하고 인내를 말해도 그 세상 모든 종교들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수렴하고 맙니다. 자기 훈련과 자신의 공덕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 관한 종교요, 자기를 증거하는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구원은 석가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구원이란 석가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요구하는 바에 도달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윤회 사슬을 끊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의를 말하고 선을 말해도 그 이면에는 내가 숨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 종교들입니다. 마호멧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이슬람, 이슬람에서도 구원은 마호멧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호멧이 가르치는 모슬렘으로 사는 삶에 있습니다. 코란은 선한 행위가 무거워야 천국에 가고 선한 행위가 가벼우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 감옥 같은 육체를 벗고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기 위해서는 고귀한 철학자들의 철학적 지혜를 깨달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힌두교는 우주 안에 있는 브라만이라는 영혼과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이라는 영혼의 합의를 통해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해탈이 와요. 그런데 그 합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육체입니다. 이 육체의 모든 소욕과 감각적 한계들을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천 년 윤회의 사슬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 윤회 중에 선을 쌓아야만 해탈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 안에는 제사장 계급, 왕과 귀족 계급, 그리고 상인, 수공업자 계급, 그리고 일반 평민들, 노동자들, 이 카스트라는 네 계급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나마 수천 년의 윤회 과정에서도 해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75% 이상 되는 불가촉 천민들, 카스트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윤회의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너 나 할 것 없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잘난 자나 잘나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29절에서 자기 자신은 신랑의 친구이며 신랑의 음성을 서서 듣고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혼례 풍습을 보면 신랑의 친구는 혼인 예식에서 신랑 신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혼인 예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감독합니다. 신랑에게 신부를 건네주는 사람도 신랑의 친구입니다.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 신부의 첫날 밤에 그 방 밖을 지켜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첫날 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신랑이 정숙한 아내를 얻었다는 기쁨의 탄성을 내어 지를 때 서서 그 소리를 듣는 신랑도 역시나 함께 기뻐합니다. 요한이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는 이 말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신랑의 친구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자기 자신에 관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고백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 예식을 치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충만한 신랑의 친구처럼 그 사실을 목도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것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겸손과 낮아짐에 관한 본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흥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높이 들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이야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모든 것 위에 유일하고 참된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흥함을 인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쇠함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신랑의 친구처럼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생한 자들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흥하시기를,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려놓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